안녕하세요, 전세트입니다. 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 아이고, 뺏겼네? 안 먹을랜다? 오케이, BF수도 먹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이거 해적이요. 이거 원래 50%였는데, 이번 이제 패치로 66%가 됐거든요? 야, 그거 줘봐, 그거. 알지? 그거 줘봐, 그거. 3코짜리 그거 줘봐, 그거. 아, 나 진짜 왜 이렐리아가 뜨고. 아, 진짜 3코를 줘, 4코를 말고 3코를 줘, 3코. 아, 나 진짜 이게 오레벨 상점이야, 이게? 이게 오레벨 상점이냐? 아, 어이가 없네. 아니, 4코가 두 마리가 돼버렸어, 갑자기. 뽑아온 돈으로 리롤 쳐서 사코를 두 개나 뽑은 판단. 그리고 님들이 지금 큰 그림을 못 보고 계세요. 지금, 이거 더 뽑아먹을 수 있는 증강챈데 하시는데, 왜더 뽑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죠? 이거 지금 각이 안 보이세요? 카직스랑, 돌거북에서 일단 니코가 하나가 나올 거고요. 3-3에서 대격변이 나오는데, 카직스랑 이렐리아가 탐켄치, 탐켄치로 바뀌어가지고, 니코 받고 탐켄치 2성으로다가, 이제, 3-3부터 2성 탐켄치로 해적으로 돈을 복사를 하는. 왜그 그림을 못 보시지? 왜안 보이지, 그게? 이거 봐, 내가 얘기했잖아. 니코 나온다 그랬지? 이거 그리고 대격변 나와서 탐켄치 두 마리. 내가 얘기했잖아. 왜내 말을 못 믿음? 내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내가 나온다 그랬잖아! 아니, 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야, 탐켄치 두 마리 줘봐. 탐캐치 한 마리 줬어! 내 얘기했잖아! 내 분명히 얘기했지? 아, 진짜 나올 줄은 몰랐네. 진짜 나올 줄 알았으면은 레벨업 쳐서 유닛 더 올렸지. 진짜 나오네?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이큰 그림을 못 보냐고, 님들은. 얘기했죠, 분명히. 왜이 그림을 못 보시지? 얘기했잖아. 실력이죠. 아니, 돌거북에 니코 나오는 거랑 대격변으로 탐켄치 나오는 것까지 예측했으면 이거는 실력의 영역이지. 이게 실력이 아닌 뭐예요? 탐켄치 2배럭 돌리자고, 니코 박아서? 아니, 그럼 나 레벨업을 못 치는데? 두 마리씩 먹이면은 레벨업을 못 치는 걸? 삼켄치 못 먹어요, 지금. 너무 약해요, 지금. 이거 봐, 못 먹어, 지금. 지금 제이스가 다 해줘야 돼, 지금은. 제이스 덱이에요, 지금, 아직. 에코가 나오면 좋겠다, 에코. 고물상 같이 받고. 에코가 나와야 되겠는데? 아이고, 이거를 또, 융발트 워모그 백스를 먹어버렸네. 탐켄치, 지금까지 벌어온 돈, 단 0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음. 괜찮아. 너할수 있는 애잖아, 결국에. 이게 또 크립존에 깨져버리네. 용병,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지금 용병을 왜 받아? 이온 하나 가고. 아니, 용병 받으면 탐켄치로 돈이 아니고, 이거는 용병 유닛이에요. 용병을 안 받아도 돼요. 용병 유닛. 용병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용병 유닛이 처치하면 떨어지는 거라 탐켄치 한 마리만 써도 돼요. 7레벨에서 먹이만 먹이고 끝낼 거냐고, 2성을 합쳐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이게 니코가 그거예요. 두 마리를 찾고 박아야 돼. 니코 박고 하면은 자연으로 세 마리째 찾기 힘들어. 아이고, 레벨업 됐는데? 9연패? 야, 이거 내가 잡아야 되는데? 잠깐만, 9연패? 피 1남은 9연패? 너 죽었다. 너 죽었다. 너 용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해적, 너 해적 겹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닥? 도장 하나? 그닥? 니코 하나 원래 있었어. 그닥? 오역신가 봤자 일단. 아니 방금 했잖아요 상자 구경. 방금 한 거예요. 지금 본 거예요. 방금 보고 온 거예요 지금. 도장 하나 먹었다니까요? 딱히 먹은 거 없어 저기 지금. 오케이 먹어주고. 야 삼사교계 총검에다가 천상의 축복까지 갈까? 오역신가 받아. 여기 지금 1등인데. 아니 그리고 저기 이길 수 있어. 저기 부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구연패 깠는데 부상이 도장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돈 나온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어. 왜 이렇게 세냐 여기는. 탐켄치 막템 블루 생각 중. 아 탐켄치 드럽게 안 뜨네 근데. 이거 리롤 좀 치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이거 나머지 이성도 붙여야 되고 탐켄치 뭐 운 좋아서 한 마리 더 나오면 좋은 거고. 블루 나왔다. 솔라리 50원 이자 받았고. 그래 탐켄치 돈 좀 먹어와. 나 이제 집이 좀 가난해졌거든. 집이 좀 가난해. 너가 돈을 좀 벌어와야 돼. 아 탐켄치 저거 이성 좀 붙이고 싶은데 니코 있는데 이거 안 뜬다. 그냥 구랩 갈게요. 뜨지를 않는다 라고 할 때 기습. 맙소사. 세라핀 붙일 겸 한 번 더 봤는데 안 되네. 용병 불 탄다고요? 그 불 제가 끌게요 이 블루로. 탐켄치 이성만 붙으면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지하게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불에 빨리 가자 그냥. 여기 만날 차례 됐네. 아니 진지하게 이거 이길만해. 아유 한 칸 더 옮겼어야 됐는데. 아닌데 맞는데? 아니 마우스 감도가 느려서 오히려 이득이었다. 아니 빨라서. 마우스 감도가 너무 빨라 진짜. 어 탐켄지 죽었네. 사소해 사소해. 이거 제이스 이성 붙이고 탐켄치 이성 붙으면 나도 이길 수 있어. 사소해. 아 탐켄치 그냥 먹어. 피바라기 제이스 주면 돼. 제발 탐켄치 제발 먹지마. 탐켄치 먹으면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야. 그렇지. 오케이 탐켄치 이성에다가 제이스 피바라기까지. 그렇지. 이제 구랩 갈게요. 구랩 가서 일단 제이스 이성을 붙여야 돼. 그리고 탐켄치 주문력 297%요 근데 이온도 있어요. 이온이 있어서 데미지 더 들어가죠. 탐켄치가 아까 자꾸 죽을라 그러길래 방금도 아까 저기 요들덱한테 죽을 뻔했어요 탐켄치. 제이스 피바라기 있어서 버틸 수 있어. 탐켄치 죽을라고 하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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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솔라리 앞에 놓는 게 맞아. 여기가 용병이잖아. 이거 이겼어 용병 이제. 아 이거를 클론으로 만나버렸네. 이기잖아 이제. 이제 이기잖아요. 그냥 이긴다니까? 이긴다고 했죠? 야 템 4개 먹어왔어. 잠깐만 이거 다음 턴에 구랩 찍히게 하자. 템 4개 먹어. 얘 용병 너 이제 너 나만 남 죽어 너. 너 용병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너. 어? 우리 하나가 안 나오네. 그냥 앞라인이나 더 챙기자. 오케이 오케이 1등 그냥 이겼죠? 오케이 이제 탐켄치 너무 컸어. 이제 탐켄치 너무 컸어. 이거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알리고 그만해라 그랬다. 우리 하나 줘봐 우리 하나. 끝. 심장 먹이고 다 먹였죠 팀장. 수고하시고요. 아 진짜 이거지. 어? 내가 얘 3-3부터 키우네요. 어?
3-3부터 키우네라고 얘가 지금. 이거지. 그래 제이스 붙었다. 나르 붙었다. 끝. 너 암살자 한번 해볼래? 암살세나 가봐. 너 날라가봐라 한번. 고연포도 줬으니까 암살세나. 너 초소용 없지? 어 초소용 있었어도 너 고연포 당했어. 초소용이 없지만 초소용 있었어도 넌 나한테 못 이겼어. 오케이. 아 이거 어? 해적으로다가 이제 66% 된 해적으로다가 돈도 이제 뽑아오고. 그렇지. 얘 주문력 402% 됐네? 그냥 먹어 계속. 그냥 먹어라. 원래 체력 주는 게 맞는데 그냥 먹어. 상관없어. 그냥 먹어. 오히려 좋아. 서풍 뜨면은 세나가 안 날아가서 오히려 좋아. 암살자 효과는 받으면서 날아가지도 않아. 오히려 더 좋아. 서풍 감사합니다. 야 뒤집기 하나 또 나왔는데? 에이 안 뜨네. 여기 일단은 피 25면은 안 죽을 수도 있어. 너 좀 더 버텨봐. 아 죽겠는데? 너무 센데 그냥? 하긴 뭐 3-3부터 키운 탐켄치인데 죽어야지 뭐.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말하는 대로 돌거북 어 니코에다가 대격변에다가 탐켄치. 아 이거 왜 이런 큰 그림을 못 보지 우리 어 시청자분들은?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